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챌린지의 챠플린 차승환입니다. 저희 스페셜 챌린지는요, 본격 대국민 기록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자, 골프를 사랑하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쟁 프로그램 스페셜 챌린지.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룰로 적용이 되는지 함께 보시죠. 저희가 펼칠 도전은 바로 익스트림 골프인데요. 익스트림 골프는요, 해당 홀의 스코어와 플레이 시간을 합산해서 익스트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익스트림 골프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샷마다 20초의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20초 안에 샷을 하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20초가 넘었을 시 1분의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즉, 빠르고 정확한 샷이 요구되는 그런 골프 프로그램이죠. 자, 스페셜 챌린지 시즌 1 2분기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12 성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록도 좋아야 됩니다. 아, 저번에 3언더 치셨는데도 탑10 진입에 실패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예, 뭐 2분파 안 돼요. 적어도 3언더는 넘어가줘야 탑10 안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나중에 분기 결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자, 여기 나가고 있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로로로로로로로. 예, 여보세요? 여기 스페셜 챌린지인데요. 도전하시겠다고요?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자,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나왔을지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스페셜 챌린지! 네. 자, 냉면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냉면을 먹을 때 요령이 있죠. 어떤 분들은 가위를 잘라서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절대 가위를 대지 말아라. 네. 자, 아마 뒤에 분들, 뭐 우리 동호회 분들이 이제 선수가 다 됐죠. 오, 아이고 대단한 분이네요. 야, 거리 보세요. 키도 크시고. 야,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아,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또 실수를 하시네요. 자, 아, 우리 냉면 무정님, 아, 냉면. 자, 과연 똑바로 잘 보고. 좋아요. 똑바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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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아, 나이스! 다행입니다. 허리를 너무 돌렸나요? 공도 돌아갑니다. 자, 안 돼. 맞고. 오비가 났네요. 이런. 아이고, 오비가. 티거리 이제 점퍼걸이 됐네요, 점퍼걸. 자, 또 돌아요. 야, 이거 실력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 놓고 치게 되겠죠. 네, 마음 비우고 빵빵 때리겠습니다. 어우, 뭐 골프 치기엔 아주 체격이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말이죠. 야, 공이 또 250, 캐리로 250을 넘기네요. 254가 나왔네요. 오. 자, 자, 핀을 향해 가고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아, 조금 높았네요. 좀 셌어요. 자, 얼굴 바로 나이스 보기. 보기로 잘 막았어요. 네, 사실은 뭐 버디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죠. 네. 동료분들도 응원을 해주네요. 아, 타이밍을 맞춰서 쳐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야, 이거 좋아요. 이거 잘 맞았어요. 야, 이번에도 상당한 비거리가 나왔고요. 굿샷. 아, 소리와 함께 벙커로 들어갔냐? 결국엔 들어가고 맙니다. 자, 가볍게. 오, 나이스 아웃입니다. 예, 좋아요. 자, 과연 똑바로 잘 넣을 수 있을지. 좋아요. 나이스 버디. 자, 일단은 뭐 스윙 폼도 좋으시고, 자, 거리 좋을 것 같고요. 저 왼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좀 못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공에만 집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냉면 부정님. 아, 갑자기 냉면 한 사발이 땡기네요. 네. 시원하게. 자, 뒤에서 또 기다리라고 신호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야 소리와 함께 실수했다는 거죠. 에, 너무 공을 찍혀 맞았죠. 두껍게 뒷땅. 아,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사실은 뭐 거리는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는데 핀을 방향, 에이밍, 그 핀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걸 잘한다면 저희가 뭐 프로죠. 프로들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아, 좀 셌네요. 이게 매우 빠름과 약간 빠름인데 저희는 약간 빠름 모드죠. 오, 또 빠질 뻔했습니다. 알바 가자라고 외쳤는데, 자, 과연 알바 트롯을 할 수 있을지. 자, 뭐 나쁘지 않아요. 오, 상당합니다. 어우. 자, 클럽의 손목에 힘을 빼고, 자, 릴렉스. 자, 투원이 된다면 이글 찬스를 맞이합니다. 어, 좋아요. 나이스. 오. 거의 직진 퍼팅이죠. 아, 튕겼어요. 아쉽네요. 아, 이글. 이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이렇게 해서 간지 냉면 무정님은 2분 파로 32.26점으로 탑10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니네임 대치동 한 주먹. 왜? 무슨 뜻이에요? 아, 하시네요. 하시네요. 대치동의 한 주먹. 하시고요. 저희 멀리건 1회 사용 가능하시고 시작이 앞으로 파이팅 제 주먹도 아, 큰데. 네. 파이팅! 제 얼굴만 하거든요. 한 주먹, 두 주먹. 예? 네? 어? 둘. 자, 우리 대치동에서 오신 우리 한주먹님. 오늘도 골프장에서 즐거운 아웃하세요. 자, 과연 한주먹만큼 잘 칠 수 있을지. 어우, 도끼질. 아, 구력이 얼마 안 됐나요? 약간 폼이 오래 숙성된 그런 폼이 약간 아닌 듯한데요. 네, 아우. 자. 우리 한주먹님 뭐 힘이 넘치실 것 같은데 공이 뭐 제대로 맞으면 엄청 나갈 것 같아요. 네, 어프로치 뭐 좋습니다. 일단 파작전을 한번 가야죠. 부드럽게 나이스 파. 자, 순조로운 파로 출발을 합니다. 대치동 한 주먹. 아, 본인의 특기가 이제 퍼터라고 했었는데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잘 쳤고요. 자, 구력은 이제 5년이 됐다고 하네요. 아, 헤드를 뒤로 끄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리로 올리죠. 이게 이제 마님샷. 마님 도끼질 할 때.
자, 짧아 소리와 함께 엣지에 떨어지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본인도 지금 실수한 걸 알고. 자, 퍼터에는 그래도 특기가 있다고 했는데, 자, 롱 퍼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0초 카운터 들어갔고요. 7초, 6초 출발. 어, 이거 넣으면 퍼터의 신호를 인정합니다. 나이스. 오. 아쉽게도 자 다섯 번째 홀로 넘어왔습니다. 자, 카메라를 치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담아주기 위해서 이동을 한 거죠. 자, 과연 우리 대치동 한주먹님. 자, 넘어서. 오, 벙커에 빠질 뻔했습니다. 자, 이제 뭐 여유있게 발로 그냥 툭툭 갖다 대면서 공 놓는 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이게 습관이거든요. 제가 연습장 가서 연습할 때 컨시드를 받았습니다. 컨시드를 받고 파. 자, 우리 대치동 한 주먹이.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홀 파5. 자, 준비는 아까 됐습니다. 까딱 없다라는 건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오, 다행입니다. 자, 우리 티걸도 오비가 날 뻔했다는 걸 알고 일어났었죠. 다행히도 오비는 나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카운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1분의 페널티 먹는다면 뭐 거의 가망도 없죠. 사실 지금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탑10 지림에는 이미 어려워졌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 보니까 좋네요. 좋아요. 들어가면 대박? 들어갔냐? 아, 아쉽습니다. 나이스 버디. 네, 마지막은 버디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대치동 한주먹님 투오버로 35.17점. 네, 탑10 진입엔 역시 실패입니다. 닉네임 기리기리입니다. 저희 멀리건 1회 사용 가져가시고요. 앞에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한번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기리기리. 자, 우리 기리기리님 잘 맞았는데 첫 번째부터 오비가 났군요.
자, 아쉽게 5비를 기록했고요. 자, 멀리건을 썼죠? 자, 가볍게. 자, 이분의 뭐 베스트 기록이 대단해요. 10언더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언더. 와, 저도 골프 치면서 2언더가 아마 기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나이스 버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뭐 가볍게 그냥 마음 비워야 돼요. 안 돼. 아, 나무에 맞고 좀 나와줘야 되는 럭키샷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요, 많은 분들이 뭐 라이도 쉽고 뭐 똑바로만 치면 되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전에 시즌 1보다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더 쉽다고 생각하니까 더 오비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아요. 야, 다 왔어요. 약한, 야, 누굽니까? 옆에서 해설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네요. 네. 약하다, 들어갔다, 뭐 정확하게. 자, 에이밍을 우측으로 많이 돌렸죠? 들어오나요? 다행입니다. 진짜 페어웨이 안착을 했어요. 자, 이글 한번 하자는 주문이 들어왔고요. 나이스 온. 자, 과연 이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이스 이글. 야, 단번에 원언더로 올라섭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를 건너서 마지막 홀로 왔습니다. 현재까지 기록 계속해서 원언더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처럼 이글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굿샷.
야, 이 말 하면 이게 이번 우리 선수들 뭐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김치국 먹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와,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더 돌아야죠, 돌아야죠. 이야, 도로 맞고 더. 자, 클럽을 바꿨죠. 시간은 10초 카운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 그린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공을 찍었죠? 뭐요? 섰죠? 오,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리기리님 아쉽게도 2분 8을 기록하면서 네, 탑10 진입에는 역시 실패입니다. 아쉽습니다. 떨지 말라고. 땅을 보게 되고 조용한 거야. 말씀하시면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간지 와요? 네, 니네임 간지. 왜 이렇게 돌리지? 더 떨려요, 너 지금. 야, 뭔가가 스파크가 쳤나요? 네, 니네임 간지 밴드장 맞으시죠? 거기 모임에 아, 모임의 밴드 장이군요. 빨간 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저희 멀리건 1회 사용 나누시고요. 앞으로 꼭 파이팅 한번 크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분은 구역이 1년 됐네요, 1년. 1년 됐는데 본인의 골프 특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스코어는 근데 6언더까지 쳐봤네요. 어, 키도 상당히 커요. 캐를 그냥 던져버리네. 그냥 쭉쭉. 아. 야, 핀에 붙을 것 같아요. 아유, 핀 방향이 좋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첫 홀을 가볍게 버디 성공. 오비만 안 하면 돼요. 오비를 안 하는 사람만이 탑10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 준비하고 있다가 레디 소리와 함께 바로 치네요. 이렇게 되면 투언더를 기록해도 만약에 아쉽습니다. 벙커지만 투언더를 기록해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탑10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분은 빗대를 향해 가네요. 좋아요.
자, 과연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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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와우. 자, 우리 밴드장님께서 투 언더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비만 하지 않으면 돼요. 본인의 주특기가 오비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지 않으면 탑5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치시로는 470m 거리에 탑5홀입니다. 오른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이미 카운트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이, 굿샷입니다. 헤드 스피드가 72.7이 나왔어요. 엄청 빨라요. 자, 떨리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안 떠는 것 같은데요. 이야, 좋아요. 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3 언더를, 아니, 이글 놓쳤어요. 나이스 버디. 3 언더입니다. 야, 하트가 3개가 붙어 있네요. 어우, 상당한 기록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우리 티끌량이 상당히 떨려했죠. 네. 2분을 보고 상당히 떨려했는데, 와, 야, 이건 좀 큰가요? 나쁘. 좋아요. 굿샷. 어우, 좋아요. 이야, 그럼 이거 4언더, 6언더를 과연 깰 수 있을지, 간지어리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저는 항상 기록을 깨트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거 여기서 참 아깝네요. 괜찮아. 이걸 가져 아니 빼고. 자, 다섯 번째 홀도 역시 파를 기록했었고 3언더. 마지막 6홀, 여섯 번째 홀. 지금 치시로는 484m 거리에 컷파입니다. 쳤어요? 나 좋아. 자, 이제 이글을 노릴 수 있는 기회. 그러면 5 언더를. 야, 이분이 무려 구력이 1년밖에 안 됐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멀리건이 남아있나요? 이럴 때 또 우측으로 일부러 빼면 또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다 왔는데. 아. 어차피 생방에 괜찮아서 3호까지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아, 진짜 아깝습니다. 야, 아쉽네요. 제가 다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왼쪽으로 4컵 갔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게 되면 포인트가 되고요. 힘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아니군요. 참, 모비 때문에 보기를 기록해서. 자, 이렇게 되면 탑10 마지막 12에 등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간지 밴드장님 투언더로 29.12점. 과연 탑10에 진입합니다. 12km.
자, 다음은 네, 제도자분 다시 신청하셨는데요. 네, 빨간 호랑이님이 그다음에 파이팅 한번 더 크게 제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 둘, 파이팅! 그 전에 기록이 몇이었죠? 어쨌든 뭐 실패했으니까 도전하려고 다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골프장에서 즐거운 아웃 하세요. 야, 75가 나와요. 볼 스피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거의 최고 기록이 아닌가. 가볍게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밴드장님도 그 한 방이 실수 때문에 물론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아, 첫 홀 버디를 놓치네요. 마치 검도 선수가 벼 집단을 칼로 베듯이. 오, 상당히 빠릅니다. 조금 짧았어요. 자, 과연 똑바로 봤는데 힘이 우리 호랑이님 빨간 호랑이 엉 해야죠. 자, 재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빨간 호랑이님. 이 스페셜 챌린지의 재미는 말이죠. 내가 도전해서 깰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진입을 못할 때 정말 황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실수가 일어날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셜 챌린지 도전하기 전에 먼저 익스트림 골프 모드로 연습을 많이 해보고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야, 이거 오잘공인데요. 공이 안 떨어져요. 우와, 76.6! 기계도 놀랐어요. 핀을 향해 가서 넘어섰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요. 홀컵 바로 보라는 주문이 들어왔고요. 자, 홀컵 바로 공략을 합니다. 아, 뒷땅. 약간 뒷땅이면 좀 짧죠? 이야. 아, 미치겠다. 정말, 예.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우리 빨간 호랑이님. 다시 하면 잘 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덤빕니다만은 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이스 버디. 이글 놓쳤어요.
나머지 홀 뭐 계속해서 잘 쳐주고 언더우만 기록한다면 탑10 안에 진입할 수 있어요. 자, 홀인원 하라는 주문과 함께 나이스 홀. 자, 이분도 사실 이거 다시 재도전 하기 전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나옵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실수가 있는 거죠. 실수를 안 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자, 라이가 있어요. 자, 이거 어려운 거를 나이스 버디. 어려운 걸 막았어요. 네, 어려운 걸 살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걸 못 넣고 어려운 걸 살리고. 자. 왼쪽으로 꺾인 324m 거리에 야, 이거 좋아요. 엄청납니다. 75가 나왔어요. 오르막에서. 자, 과연? 나이스. 자, 마지막 해낼 수 있을지? 자,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수만. 자, 비킨데요. 아, 아쉽습니다. 이게 무조건 들어가줬어야 다음 홀을 편안하게 뭐 이글을 놓치면 버디를 하면 포인트가 되거든요. 도전. 알바 가자, 알바. 이번에 치시로는 422m 거리에 마지막 신중히. 좋아요. 이야, 한참을 날아가네요. 267에 캐리로에 떨어졌어요. 와, 286m. 야, 이러면 안 돼요.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네, 아우, 천만 다행입니다. 붙이면, 버디는 기회가 오잖아요. 자, 마지막 버디 기회. 자, 3 언더를 무조건 기록해야 하는 게 좋겠죠? 나이스 버디. 자, 과연 점수는 어떻게 됐을지 합산 점수 궁금합니다. 28점이면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탑10 안에. 드디어 좋아하는군요. 빨간 호랑이 3 언더로 28.20점으로 탑10 몇 입니까? 7위를 기록합니다. 축하합니다. 재도전 성공이네요. 자, 이번에도 재도전자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찬영님 재도전. 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스윙 부드러워요. 그렇지. 야, 크네요.
자, 들어갔냐? 아, 아쉽네. 괜찮아, 천천히 파이야. 안진찬 형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볼컵 바로 보실게요. 볼컵 바로 타로 순조롭게 출발을 합니다. 자, 벙커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아, 잘 맞았는데 벙커에 빠지고 마네요. 자, 이번에 벙커 탈출을. 오, 제대로 맞았는데요? 너무 커요. 이야, 몇 번으로 치셨을까요? 들어갈 뻔했어요. 자, 두 번째 홀도 역시 파를 기록합니다. 그렇지, 옆에서 이렇게 좀 떠들어 주기도 하고 해설도 좀 해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요. 이야. 자, 잘 맞았어요. 67.9. 굿샷이잖아요. 아무래도 재도전하는 분들이 좀 더 큰 욕심을 좀 버리고 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쳐봤기 때문에 아닌데 한 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거리는 정확했습니다만 조금 짧았네요. 우측으로 밀렸네요. 자, 나이스 버디. 떨리네, 진짜. 떨리죠. 다시 해줘. 다시 도전을 해봐도 떨리죠. 자, 4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8을 기록했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홀로 왔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이글을 하면 됩니다. 좋아요. 순조롭게. 자, 세컨샷이 좀 욕심나지만 롱우드로 투혼을 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저 우리 촬영 감독님의 목소리 들리죠? 자, 좀 짧은가요?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벙커는 넘어가야죠. 다행입니다. 아,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 투언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점수는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3언더도 9위였거든요. 자, 마지막은 나이스 버디를 기록합니다. 자, 최종 점수 투언더를 기록하면서 우리 간지 찬영님 28.24점으로 과연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8위에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우리 도전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재도전자분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네요. 먼저 우리 빨간 호랑이님이 3언더를 기록하면서 7위에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재도전자 역시 간지찬영님
아, 투원도 좀 아쉬웠어요.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무려 8위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 골프 못 쳐도 간지 동호회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본격 대국민 스크린 골프 기록 경쟁 프로그램 스페셜 챌린지.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고생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도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안내 설명이 나가고 있죠. 자, 이곳에 양식에 맞게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또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페셜 챌린지!